안녕하세요. 오늘은 오천 건너편 천북에 와 있습니다. 천북 학성이 끝인데요. 전에 이쪽에서 저희들이 이제 감성돔 낚시를 하던 곳이고, 가을에는 쭈꾸미하고 갑오징어가 이 앞까지 들어와요. 이 보이는 바로 이 앞까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금 공업보트 낚시하시는 분들이 있고, 여기 보니까 워킹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근데 제가 오기 전에 그 바다 조항 그 일기 상태를 좀 봤는데, 수온이 어제보다 여기가 한 1도 정도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오늘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아마 그 선상도 오늘 굉장히 힘들 거고요. 공업보트 마찬가지고 워킹은 더욱더 힘들 거라는 예상이 듭니다. 간조 시간대에 맞춰서 이렇게 왔는데요. 지금 주변 분들이 잡는 분이 거의 없어요. 이건 이제 수온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올해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잘 안 되는 이야기를 계속 들었어요. 일정한 온도가 유지되지 않고, 그리고 베이트 피시가 지나치게 많다는 것도 또 원인이 있었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원인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작년하고 비교하면은 마리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말 그대로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만큼 안 나와요. 제가 워킹을 얼마 전에 이제 갔다 왔었어요. 원산도권을 갔었는데, 평상시 같으면 거기도 기본 마리수가 되는 데인데 안 나왔어요. 제가 여섯 개 걸어서 2개 꺼내고 나머지 빠지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거기는 없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전 지역에 있는 아우하고 같이 좀 배우고 싶다 해서 왔는데, 여기까지는 들어오지 아직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잠깐 해보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지금 있다면은 배를 대는 선착장 근처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학성리 저쪽으로 또 돌아서가 가능하고요. 앞에 보트 하시는 분들도 지금 쭉 제가 지켜보는데요. 전혀 입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 앞에서도 마지막이 들어오기 전에 안 되면 저 앞에서도 하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보트조차도 전혀 반응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고요. 별로 그 좋은 상황은 아닌데, 오늘 모처럼 이제 힐링하러 왔으니까 한번 계속 낚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30분쯤 해 봤는데요. 앞에 보트 두 대, 그 다음에 워킹 하시는 분들 단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 없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수온 영향, 그다음 베이트 피시, 여러 가지 이제 원인에 의해서 전혀 반응이 없어요. 쭈꾸미가 저 안에 있는 분들이 쭈꾸미를 잡는데, 쭈꾸미도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지금 한 마리도 못 잡고 계세요. 그쪽도 그냥 좀 학성리 앞에로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쪽으로 가서 다시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긴 이 캐스팅 할 때 그 소리도 중요해. 아주 굉장히 중요해. 이 소리도 중요해. 그 소리가 나야 되거든요. 멀리 나가지? 사실 멀리 나간다고 중요한 건 아니고, 수심은 대략 한 6m권 정도 되는 것 같거든. 몰라. 그 소리 했더니 야, 그건 고사포인데? 고사포요. 그 정도면 고사포요, 고사포. 장소를 옮겼는데요. 여기도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이렇게 갑오징어를 꺼내는 분이 있어요. 물에 들어가서 낚시를, 휴면시를 하고 있고요. 배는 여기 다 떠 있습니다. 더군다나 파도가 배가 자주 지나가기 때문에 파도가 굉장히 세요. 배는 이 앞에 다 떠 있는데, 학성이 좀 안 좋게 나왔어요. 바람 때문에
어쨌든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왔어요. 어려울 만큼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낚시를 하게 됩니다. 나갑니다. 이런 상황에 워킹이 또 이런 묘미도 있습니다. 이런 낙조권에서도 해볼 수 있는 그런 묘미도 있습니다. 아, 입질이 왔는데요. 아차. 자, 오늘 낙조권에서 학성리 자갈밭에서 해봤습니다. 이 앞에가 이제 발전소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저쪽에 하시는 분들이 쭉 남아 있는데 하시는 분들을 쭉 제가 보니까 두 마리가 나왔어요. 아, 저는 앞에 멘티가 하나 빠졌고 제가 아마 바람이 측면 바람이 워낙 심하니까요. 턱을 못 넘겨요. 앞에 약간 그 구역지를 세워서 넘기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전혀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독특한 그 낚시를 하고 힐링이 잘 안 되는 그런 낚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즐겁죠. 어쨌든 나오면 즐겁게 낚시를 할 수 있고요. 이 시간까지 그것은 낚시들이 아직 그 지붕이 그대로 있는데요. 그대로 있어요. 이분은 좀 들어가고 여기가 이제 천수만 5,000만 기부예요. 그럴 정도로 지금 선상에서도 상황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보지가 워킹을 했는데 뜯기기도 많이 뜯겼어요. 여기 앞에 턱이 있는데 그 턱을 이어서 하고 턱까지 오기 직전에 이제 강하게 그 랜딩을 해야지만 이제 턱을 넘겨서 오거든요. 이 와한배도 한번하고 한번 갔어요. 자, 이런 상황. 갑오징어 먹고 낚시를 봤는데 이거는 저렇게 이제 조만호 빵이고요. 10마리 전후로 나올 수 있는 곳인데 올해 주황을 알아보니까 보통 두세 마리 잡는다고 합니다. 근데 워낙 오늘 바람도 세고 그 다음에 몇 번이 안 워낙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는 별로 안 좋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좀 난 좋은 날 선택해서 바람도 안 될 정도로 춥습니다.